가공살이라든지 뭐 역마살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분의 성격도 문제고 본인이 조금 내려놓으시고 양보심을 기르시면 돼. 굳이 돈 들여서 구태하지 마. 그냥 내가 바꾸면 돼요. 안녕하세요. 네. 우리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일 것 네. 같아요. 그런 어머님들 많잖아요. 뭐 아 내가 어떻게 뭐 전생이 뭔지를 잡길래 이렇게 남자복이 이렇게 지지리도 없냐 이런 말씀 선생님 점사 보시면은 그런 분들 많이 오실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럼 이렇게 진짜 남자복이 정말 없는 이런 여성분들은 뭐 관상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수의 어떤 살이라든지 이런 특징들이 있나요? 특징이 있기야 있죠. 뭐 자궁살이라든지 뭐 역마살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분의 성격도 문제고 근데 뭐 살 그래 꼭 이쪽으로 뭐 저희가 무당을 한다 해서 무슨 살 때문에 남자복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성격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렇게 부딪혀서 그렇지 않을까. 좀 양보를 좀 하고 사귀었으면 그렇잖아. 일방이 어딨어. 그쵸. 쌍방이어야지. 근데 뭐 무당이라고 해서 맨 점사만 봐서 본인 뭐 자궁살이에요 뭔 살이에요 뭐 굿하셔야 돼요 뭐 그런 게 난 점사라고 생각을 안 해요. 좀 저희 집에 오시면 인성교육을 좀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.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신랑하고 좀 많이 싸우고 다투고 신받기 전에는 그러고 살았거든. 근데 지금에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다 보니까 무슨 살 때문에 뭐 그랬다기보다도 내가 못돼서 나한테 맞춰주질 않아 저 사람이 싫어 이러니까 싸워. 근데 왜 내가 맞추면 안 돼? 내가 맞추면 맞아? 때려 누가? 조금 내려놓으시고 내가 바뀌어야 상대방이 바뀌는 거거든요. 굳이 그런 것 때문에 굿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. 본인이 조금 내려놓으시고 양보심을 기르시면 돼. 무슨 살 때문에 뭐 굿해라 그딴 얘기 듣지도 마시고 좀 바꾸시면 돼. 살도 없지 않아 있겠지. 있지만 꼭 굳이 돈 들여서 구태하지 마. 그냥 내가 바꾸면 돼요. 완전히 괴짜반인 놈도 내가 바뀌니까 바뀌던데. 저희는 신혼처럼 살아요. 아 진짜요? 네. 지금? 그렇게 남자복을 조금 선생님 말씀대로 올릴 수 있는 조금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있는지 자세하게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? 결론은 자기 관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깊게 들어간다면 젊어서 돌아가신 청춘 뭐 귀신이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한 남자로 만족 못하고 끌려다니는 경우도 있어요. 그 정도가 아니면 본인이 조금 양보, 배려 이런 거 하시면 괜찮을 거. 근데 오늘 나가면 우리 남자친구가 뭐라 할 것 같은데 집에 있어야 하는데 하면서도 신발 신으시는 분들이 있어. 벌써 다 찍어 발랐어. 그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. 밤만 되면 막 나가고 싶고 막 엉덩이 들썩거리고 내가 아닌 것 같아. 뭔가 나를 집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. 이런 느낌이 본인도 있어요. 있어. 그럴 경우에는 좀 저희 같으신 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